특별기도는 김성만 이사장과 드림투게더 사역을 위해서 성열준 경희대 사회복지과 교수님께 나오셔서 특별기도 주시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서 오늘 드림투게더 이사장님 취임식을 맞이해 먼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더 돌립니다. 먼저 드림투게더를 이끌고 가실 김성만 이사장님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지역 아동센터 4천여 개와 이제 10만 아동,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98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부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능력과 영역을 김성만 이사장님께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그 중체에 대한 일들을 맡고 가시는 일들 위해 주님의 크신 능력과 지도력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도로 무릎 꿇어 연단된 종이오니 주께서 귀한 이사장님께 충만한 은혜로 능력과 영력과 아버지 하나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영혼들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드림투게더가 장성에, 그리고 드림투게더가 양평과 제주를 이제 이어가는 이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이 부어지는 아름다운 꿈을 꾸어가는 야곱과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에 따른 드림투게더의 직원들과 또한 민관과 기업이 함께 협력해 선을 이루어 가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많은 이사진들이 다 같이 기업들이 예수 믿는 귀한 기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에게 다시 희망 있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김성만 이사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 이제 이사장님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을 맡아 독수리 날개치는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림투게더가 김성만 이사장님과 이제 일체가 되어져서 그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늘 샘솟듯하는 풍요로운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4천여 지역 아동센터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최대로 이제 이 귀한 사회복지의 일과 상담과 또한 아동들의 체육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발자취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시고, 과거에 이제 드림투게더의 그 행적도 귀하지만은 이제 이사장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가는 이 드림투게더 위에 하나님 후원사회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사장님과 모든 것들을 함께 선을 이루어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를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와 드림투게더에 함께하는 기업의 사역을 위해서 정대준 홀리클럽 총무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을 섬기게 섬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예후 외환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세워주셨고 첨단과학과 IT 산업 등의 풍요한 시대를 누리게 하시며, 분단의 조국 극단적 대치 상황 속에서 최근 4차 핵실험으로 위기 상황에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내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무기 개발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분단의 고통 못지않게 지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념 갈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영성으로 주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참 평화를 소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와 낮은 자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5년 전에 드림투게더라는 청소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단체를 설립하셔서 운영하던 중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진흥원 이사장 김성만 장로를 이사장의 중임을 맡겨주심에 취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섬기는 열정 위에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사랑과 은혜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림투게더를 지원하는 회원사 기업들과 한국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임직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또 예, 하셨죠? 실상은 축사취임사를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하려고 했다가 두 번에 거치면은 오늘 취임하는 김이사님이 입이 아플까봐 한 번을 더 줄인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광고는 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까지 다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게 또 이 끝나면 또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오늘 드림투게더와 한국문화재진흥원 누가 설계 이사장 취임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신배 총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이사님 또한 모든 분들께 특히 또 이제 우리 예배를 맡아주신 우리 순수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만 이사장입니다. 김성만 이사장이 오늘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그 제목처럼 그 야구를 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김성만 이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약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김성만 이사장님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우리 앞으로 우리 김성만 이사장님이 우리나라를 빛낼 아니 전 세계 빛낼 그 아마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 이사장님께 취임 예배 축복 문원식 전 서울 기독교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김성만 장로님의 취임식과 그리고 이 취임식을 함께 하는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외와 드림 투게더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야, 그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